전국의 치킨집보다 많은 게 편의점입니다. 모두 3만 개가 넘는데요. 편의점주는 설에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지만 본사와 맺은 계약 조건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니 고충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발 같은데 이제 염증 같은 거.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쉽기 때문에 문 잠그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마음이 급해지죠. 밥은 식사시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서울시가 편의점주들을 조사했는데 하루도 못 쉬다 보니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손님 뜸한 명절 연휴 하루만이라도 편의점을 닫고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계약 조건이 1년 365일 24시간 영업 시에 이제 이런 전기료 지원이나 그런 내용들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대형 편의점 브랜드 대부분은 365일 24시간 문을 연다는 조건으로 한 달에 5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전기료 등으로 지원해 줍니다. 만일 심야에 문을 닫으면 지원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동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 명절 당일에 매출도 별로 안 나옵니다. 과연 합리적인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한번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대에 대한 자율조정과 명절 휴점 순번제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